안녕하세요. 저는 AB180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남성 PL이라고 합니다. 저희 AB180은 마케팅 기술 전문 회사로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광고주들의 광고 성과를 측정해주는 솔루션인 에어브릿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에어브릿지는 이제 국내외에 있는 150여 개 기업들에게 이제 신뢰를 받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거의 2천만 대 이상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데이터와 수십억 개의 쿠키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 기반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직군에서 항상 더 많은 그런 인재를 채용 중에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뭐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데이터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뭐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이런 분들을 저희가 항상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저희의 회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훌륭한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을 되게 높은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이든지 자기가 이제 팀에 조인해서 팀워크를 발휘하고 또 훌륭한 동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분들을 저희 회사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소마 출신이나 비소마 출신이나 다 저희 회사에 계시는 분들 전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소마라는 그 경험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점에 있어서인데 첫 번째는 이제 팀워크인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같이 세팅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같이 힘을 합쳐서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그 팀에서 함께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완수하려는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팀워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활용 가능성인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에서는 물론 기술적으로 되게 순수하게 높은 경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지만 또 어떠한 어떤 비즈니스 활용 가능성을 검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비즈니스적인 활용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리 그 기술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비즈니스에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이 접목될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제 소마 개발자분들을 항상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을 결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사실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부가가치를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전파를 함으로써 돈이라는 또 다른 재화로 그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저는 비즈니스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가가치의 교환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되게 많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는 이 광고 시장이라는 어떤 시장에 있는 어떤 부가가치의 교환 가능성을 본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가가치의 교환 가능성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걸 파고들면 들수록 정말 재밌는 분야다. 그리고 할 만한 분야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별한 창업의 계기가 있다기보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집요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창업을 할 의지가 생기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이라는 과정 결과적으로 문제를 식별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나 비즈니스적으로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만약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분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정말 그 문제가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 이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직접 발로 뛰면서 그 문제가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만큼 문제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B180 대표 남성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